처음 입어봐요. 뭐 제일 입고 싶었던 건데 입던 것 같아요. 왜 제일 입고 싶었어요? 약간 이게 제일 이쁘던데요. 김상수 선배님. 롤모델이었어요. 이승엽 선배님. 2002년도 그 유니폼 입었을 때 작년에 잘한 기억이 있어. 올해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5살이라 그렇겠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올드 유니폼이요? 뭔가 감기는 느낌? 이게 좀 재질이 다르잖아요. 몸에 참 감기는 느낌이에요. 어깨에 살포시 가라앉는. 광고인 줄 알았어요. 광고 환영입니다. 인터뷰하고 싶어. 제가 그거 하는 거예요. 몰아가는 거예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입으면 이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다 멋있긴 한데 올드 유니폼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잠옷 같은 거 그것도 멋있어요. 아, 썬데이 유니폼이요? 잡아달라고 지금 카메라 앞에 딱 쓰는 거지. 카메라 이렇게 하고서 그냥 지나면 카메라 앞에 딱 이렇게 쓰는 거야. 많이 찍어주세요, 대상. 여구 선수가 보시기엔 대상 선수 어떤 것 같아요, 이 유니폼이랑? 대상이 에버랜드에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진짜 좀 바보 같아가지고 기억 팔수 넘지 않았어요. 이번에 그 클래식 데이라 가지고 합숙이 가라테라 칼라카이 다시 갈라카테라 안갈라카이 가라가라 카투나. 아, 갈라 간다고 가라고 해서 가려고 했는데 하지 말라카이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갈라카이 안갈라 했는데 가라가라 카드라. 문자 한번 읽어주세요. 사투리 싫어. 대구 10년차인데 싫어. 대박이네. 네가 해. 문제야. 저희 시민한테 물어봐야지. 뭔 뜻이야? 가라테가 칼라카이 다시 말라테가 칼라카이 가라가라 카드라. 이게 뭔 뜻이냐고요? 짱받아. 가라에서 갈라 했는데 다시 말라에서 안 갈라 했는데 다시 가라 하더라. 완전 정답입니다. 형 이해했어요? 가라케가 갈라카이 다시 말라테가 갈라카이 가라가라 카드라. 가라 그래가지고 갈라 그러니까 가지 말라 그러니까 갈라 그러니까 가라 그러더라. 가라테가 갈라카이 가지 말라테가 갈라카이 가라 카드라. 가지 말라고 말려고 하니까 가라고 하더라. 맞아요? 감사합니다. 샤프리입니다. 이거 터주세요. 여기 안 찍어라. 지금 형도 대구 사람이야? 가라케가 칼라카이 가지 말라케가 칼라카이 가라 카드라? 응. 가라 카드라. 응. 야, 이거 가라 카드라. 아니, 가라에서 갈라 했는데 가지 말라 해서. 아, 이거를 해석해서 이거라고. 그쵸, 이 뜻이 이제 대구 사투리. 가라 내가 뭔 뜻이요? 가라고 했는데 가라고 하니까 다시 말라 해서 안 갔다. 대구 사투리. 네, 정상. 근데 가라 켰나 안 켰나? 이거는 이제 대구 가라 켰나 안 켰나? 부산에 이제 가라 했나 안 했나? 제주도는 가라고 했 안 했? 오! 이게 뭐야? 가라 캐라 가라 카이 가지 말라 캐가 안 갈라 카이 가라 하더라. 뭐야 이게? 가지 말라 이런 뜻인 것 같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핫돌이 처음 들었을 때 어땠어요? 아, 근데 저는 아직도 잘 못 알아들어.
저는 가라고 해서 달라고 하더니 다시 몰라? 가라케가 갈라카이 다시 말라케가 갈라카이 가라. 난 저는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가라 가라 해라. 아니요? 가라 해서 가랬더니 가지 말라 해서 안 갈라고 했더니 가라 가라 하더라. 가라 가라 하더라. 가라고 하더라. 처음에는 뭐라니 몰랐죠. 근데 대충 지금 만약 알아들을 수 있는가 발음이 좀 그래서 지금은 괜찮은데.